어제 방송 보셨죠? 저 이봉규 TV에. 아사히 TV에서 문재인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조롱하는 방송을 했는데 그걸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오늘은 요미우리 TV가 또 터져 나왔네요. 오늘 어제는 아사히 TV고 오늘은 요미우리 TV입니다. 요미우리가 크레이지 그랑프리를 선정했어요. 나 진짜 아 입에 담기도 뭐하다. 크레이지 뜻 아시죠? 미친 사람 뭐 크레이지 미친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미친 사람 네 사람을 그랑프리에 올렸어요. 네 사람을 올리고선 거기서 순위를 정하는 프로를 만들었어요. 요미우리가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엔트리가 됐습니다. 저 뭐죠? 아카데미 시상식에 노미네이트 된다고 그러죠. 노미네이트 남우주연상 뭐 미리 노미네이트 되고 본 시상식에서 누가 되고 그러잖아요.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미친 사람 4인방에 노미네이트 됐어요. 문재인 참가번호 4번 해서 노미네이트 되고 요미우리 TV에서 합니다. 이제 이건 뭐 우리가 단독으로 다루는 거라서 자막 이런 게 없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해석을 해드릴게요. 일본 말을 모르시는 분도 대충 감을 잡으실 거예요. 이제 화면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도 제가 중간중간 설명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各国首脳対抗クレイジーワングランプリ続いてるエントリーはこの方です。各国首脳対抗クレイジーワングランプリ エントリー ナンバー4 韓国の文在寅大統領に捧げるこの一曲。조금만 앞으로 보내주세요. 이제 엔트리 넘버 4 문재인 대통령이 크레이지 그랑프리에 참가번호 4번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참가번호 4번 문재인 대통령한테 고노이 꼈구라는 건 뭐냐면 이 한 곡을 바친다. 사사계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사계로 고노이 꼈구.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치는 주는 이 곡이다 하고 이제 조롱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들으시겠습니다. 자, 잠깐 들어보세요. 와카테이루 노와 야메라레나 이게 무슨 우리로 말하면 트로트 무슨 곡인가 봐요. 근데 이제 뜻이 뭐냐면 알고는 있는데 뭐야 수도하지 못한다. 알고는 있는데 실행하지 못하네. 뭐 이런 뜻이에요. 알고는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 도메라라나이 정지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곡을 바친다. 그게 이제 문재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와이르元徴用工への賠償を日本企業に命じた最高裁判決で 문 대통령은 지방 판단은 존중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国家間の約束を主にした. 일본의 先月 24일 양승태 대법원장 나오죠? 잠깐만요. 조금 전에는 뭐 그 이제 일본하고의 관계 이런 거니까 그건 이제 뭐 생략하겠습니다. 걔네들은 뭐 또 지네들 관계 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떠드는 거고 하여튼 양승태 대법원장 건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当時徴用工訴訟の確定判決を故意に先送りしたとされる疑惑で職権乱用などの疑いで逮捕される事態に発展。分かっちゃうのよ。あかくのりじょ。계속。알고는 있지만은。그만두지 못한다。그러니까 자기는 알고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못한 거예요. 역대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걸 쭉 하고요. 그리고 반일 감정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이. 中間大使武藤正敏氏はこう指摘している。ムン氏にとっての最重要事項は北朝鮮と融和を図り南北の平和を定着させること。
잠깐만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은 북한과 평화 프로세스로 가는 거다. 그거를 이용하는 게 최고의 말하자면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네. 문 씨의 한일 시세와 한국의 역대 대통령과 비교시ても 이요대한.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일본 사람들의 감정이겠습니다만 반일 그 감정을 이용한 정치 요거는 역대 대통령도 다 해 왔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조금 이제 아니 이상할 정도로 심하다 이런 얘기지. 이건 뭐 일본 사람이니까 그 우리가 또 일본 싫어하듯이 이제 반일 감정 얘기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여기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크레이지다と思いますか?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그 패널들한테 질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점이 크레이지? 정신 이상인가? 아니면 미친 건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고선 쭉 보시죠. 여기 나오는 5が2ですけれど4が2、3、2という形ですかね。 이분 얘기는 왜 문재인이 크레이지라는가 크레이지일까 설명하는데 여기 뭐 보시면요 자국의 국익을 손해를 해를 끼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대통령이라서 크레이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고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현실을 잘 모르고 꿈꾸고 그냥 평화 프로세스만 하고 그 저희가 하는 얘기 뭐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대통령이 하고 있어서 크레이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 사회자가 물어봐요. 뭔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타라는 건 이제 기타 조세니까 북한이죠. 북한하고 평화가 이거 된다고 꿈을 꾸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밀고 나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꿈을 꾸고 있다는 얘기죠. 잠깐만요. 이 사람이 이제 사회자인데요. 그런 기저 우리로 말하면 그런 북한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뭐 아주 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북한하고 이렇게 평화로 잘 가라고 갈 거라고 믿는 사람 바보 아니냐? 그 잘 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북한 그런 김정은한테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사회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분은 더 심한 얘기하는데 이분은 교수예요. 교수인데 후안무치라고 써놓고 했어요. 후안무치 아시죠?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창피한 걸 모른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후안무치라고 표현합니다. 얼굴이 두꺼워가 창피한 걸 모른다. 그래서 크레이지라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보시죠. 와가마마가 유루살렘 데서 뭐냐면 와가마마라는 건 이제 뭐냐면 이제 그 뭐라고 한국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멋대로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그 같은 노미네이트 된 사람이 누구냐면 푸틴. 네 명의 크레이지를 그러니까 미친 사람을 올려놓고 순위를 매기는 건데요. 네 명이 누구냐면 트럼프, 푸틴, 그 다음에 시진핑, 그 다음에 문재인이에요. 근데 나머지 세 사람은 와가마마, 그러니까 내 멋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강국이다 이거예요. 강대국. 강대국이라서 뭐 그건 그래도 유루사례로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봐줄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이 아닌데 와가마마 내 맘대로 막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봐줄 수가 없다. 이게 그래서 크레이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중 로나님의 와가마마를 일삼을 국이ではないんですよ. 국력을 유지して 약 이스다스している という意味では 他の人たちより 僕は 行っちゃってるなという気が するんですね. 私ね 村田さん 얘기 못하셨어요. 대학 교수가 行っちゃってるとか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뭐 이제 대학교 교수가 뭐 그런 식으로 뭐 강하게 얘기해도 되냐 이렇게 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半日っていうのは適切ではないと思うんだけど、日本の国力を過小評価してると思うんですね。やっぱり長い間日本の国力を過大評価して、日本の加減に怯えて、今度は日本が急速に弱ったと思ってね、今度は過小評価していて、あの反日というよりも日本に対するこの甘い評価が低すぎて、適正に国際関係を読めてない。 일본의 국력을 과소평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과소평가하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게 국제정세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 너무 일본의 국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런 게 뭐 진의 입장이죠.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재인을 이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잠깐만요. 그래서 푸틴, 시진핑, 트럼프, 문재인 이렇게 세 명 중에서 누가 1, 2, 3, 4 등을 가르는 겁니다. 누가 크레이지냐? 누가 크레이지 보이냐? 가르는 건 이제 결선을 돌입합니다. 자, 보시죠. 누가 제일 크레이지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쓰는 겁니다. 썼더니 시진핑이가 하나, 둘, 세 명. 여기 있죠. 시진핑 하나, 둘, 세. 문재인 하나, 두 명. 트럼프 하나, 두 명. 푸틴 한 명. 푸틴 4등. 문재인과 트럼프 동률 뭐 2, 3위 있죠. 2등, 3등. 그리고 시진핑이 1등으로 크레이지가 됐어요. 보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진핑 주석이 크레이지 1등으로 결국은 뽑혔는데 하여튼 공동 2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 근데 뭐 시사 프로 우리로 말하면 뭐 강적 같은 프로인데요. 시사 프로면서 약간 이제 뭐 재미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분석하는 게 여기 나온 평론가들이라든가 이 앵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분석하는 게 아주 놀랍습니다. 너무나 그 정확하게 문재인의 그 실정, 바보 같은 결정, 그 꿈꾸고 있는 듯한 그렇게 한다. 국가에 해를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에.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고 있다. 이거를 제3국에서 다 꿰뚫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한일 감정 안 좋은 거는 뭐 우리도 안 좋으니까 쟤네들 뭐 얘기하는 건 뭐 그건 뭐 거기서 코멘트하고 싶진 않고요. 그건 뭐 우리로서는 한일 감정 안 좋은 거 당연하고 쟤네들도 안 좋은 거 당연할 거고. 네. 근데 한일 감정 안 좋은 것도 일부러 그 일본의 국력을 과소 아까 그 평론가 말대로 대학 교수 말대로 일부러 일본의 국력을 과소평가해서 그걸 한일 감정을 안 좋게 악용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아까 그 교수도 얘기하더만요. 장기적으로 지네 나라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일본한테도 한국에도 도움이 안 된다. 국제 정세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뭐 후반부에 얘기하더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린애 같다는 거죠.
국익에 도움되면 과거의 적도 이렇게 예? 잘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국. 근데 뭐 요만한 거 옛날 거 가지고 그냥 난리치고 일부러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일본한테 일본을 반일 감정을 북돋는 거는 굉장히 국내 정치적으로 득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놈 나쁜 놈, 일본 놈 나쁜 놈 하면 시원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그러면 굉장히 대통령이 애국자인 것처럼 보이고 또 이제 3.1운동 가까우니까 얼마나 또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애국자는요, 그런 거보다 우리의 국익을 발전시키고 높이 올려주는 사람이 애국자인 거예요. 우리의 국익을. 그리고 국민들을 잘 살게 만드는 사람이 애국자고. 우리의 국방을 튼튼히 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이 애국자고. 그렇잖아요. 옛날 얘기 끄집어내서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이것만 감정만 쌓으면 그 사람이 애국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역사가 이미 다 판명했고, 앞으로도 역사가 다 판명할 거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판명이 되고 있었고, 앞으로도 될 건데, 그거를 이용해서 그냥 그것만 하면은, 그러잖아요.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에이. 하여튼, 어제는 아사히 TV였고요. 오늘은 요미우리 TV에서 아사히 TV는 약간 이제 진보 쪽이죠. 진보 쪽. 그래서 산케이라든가 요미우리는 약간 그 극우 보수. 이제 우리는 말하면 이제 조선일보, TV조선 이런 식인데 어제는 이제 아사히 진보 쪽이에요. 거기서 조롱당했고 오늘은 보수 우파 쪽인 요미우리에서 또 이렇게 난도질을 당한 거를. 우리 대통령이 동네 북이 됐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다른지요. 낙수님, 한일관계 악화, 문과 목적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네. 써니싸님, 김정은 따라하기, 그래야 김정은한테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는 듯해요. 네. 명성표님, 일본인들 국익에 관한 한 여야가 없다. 선진국일수록 그래요.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예. 미국 얘기하면요. 부시 대통령이요. 지지율이 아주 형편없었어요. 아버지도 부시도 그렇고 아들 조지 W. 부시도 그렇고 재임 중에 현역 시절에 지지율이 형편없었거든요. 그런데 둘 다 다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전쟁 일으켰을 적에, 이라크를 쳤을 적에, 지지율이 90%가량 높아요. 쫙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국익이 걸려있을 때는, 그냥 여야가 없이, 진보, 보수 없이, 그냥 밀어줘요. 하나가 돼요. 90%로 지지율이 올라가요. 일단 전쟁을 이기고 봐라. 그때 왜 조지 W. 부시 이라크 쳤을 때 전쟁 일어나기 전에는요. 부시가 이라크 친다 하니까 반대가 많았어요. 대량 상상 무기도 없는데 치는 거 아니냐. 무슨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느냐. 이러고 또 우리로 말하면 진보 좌파들이 뭐 평화 얘기하면서 왜 남의 나라를 치느냐고 반대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치니까 대통령이 결정을 내렸어요. 치니까 그냥 90%로 밀어줘요. 일본은 더하고 일본은 뭐 전쟁 나온 거긴 알잖아요. 가미카제 특공제 그냥 자기 목숨 바쳐서 그냥 자기 목숨 버리고선 뭡니까 비행기 갔다가 미국 선박에 군함에 갔다 꽂잖아요. 국익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대통령이 국익을 생각 안 하면 누가 국익을 생각합니까? 네, 대통령이. 에 진짜. 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못 말리는 짱구님, 국제적인 또라이 문죄인이 아직. 김정환님, 영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희죽희죽이. 봄나라 지랑이님, 외국에선 빙신, 국내에선 자화자찬.
네, 외국에서 좀 왕따 당하는 영상 그전에 많이 화제가 됐었죠. 네. 제인 팡님, 그간 민주주의라고 구라치고 종북질 우리만 속고 당한 꼴이 됐다. 네. 성인님, 성인임님, 아베가 그래도 국익은 잘 챙김. 우리한테는 아베가 아주 얄밉고 싸가지 없고 그러잖아요. 그건 남의 나라 저 총리니까 우리. 근데 자기네 나라 국민들한테는 아베가 잘하는 거예요. 경제 살렸어요. 그리고 국익 관점에서 미일 동맹, 미국 확실히 잡았어요, 아베가. 트럼프가 그래서 우리를 지금 홀대하는 것도 있다니까요. 아베가 너무 꽉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미국, 아, 일본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베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삐걱했죠. 트럼프, 오버하느라고 트럼프를 뭐, 노벨 평화상 후보에 뭐, 추천한다고 이런 햇소리 좀 오버를 해가지고, 그건 좀 실망, 일본 국민들이 실망했는데, 지금 아베 들어와서 일본 경기 완전 좋아졌습니다. 취업률요, 거의 제로예요. 거의 제로. 문재인하고 정반대예요, 지금. 우리야, 아베가 꼴보기 싫지, 우리는. 그렇지만, 자기네 나라 수상으로 국가 원수는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 쓰신 거네. 국익을 잘 챙기는 사람이, 가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 식구들 잘 챙기고, 먹고 살게 해주고, 이런 사람이 훌륭한 가장이지. 남한테 퍼주는 게 그게 훌륭한 가장이에요. 우리 집에는, 빚지고, 빨간 딱지 붙고 있는데, 도둑놈 깡패 집안에 돈 갖다 주는 게 깡패 집안이잖아요. 김정은이. 우영명님, 이제부터 걸어냅시다. 성재일리, 옆에 문재인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아. 뭐 그냥님, 실업률 제로겠죠. 네. 아, 이구현님, 아베는 국익을 위해서 몸개구도 하는데. 아, 진짜예요. 국익을 위해서 별짓 다 해요. 근데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 별짓 다 하는 게 아니라 좌파들 이념을 위해서 별짓 다 하고 김정은을 위해서 별짓 다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 참. 어제는 아사히 TV였고 오늘은 요미우리 TV에서 방송한 거를 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아, 마음이 무겁습니다만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말도 못해요. 이거 이제 일본 방송 소개한 거고 미국에서 신문 이런 건 또 많이 타 언론 기관에서 많이 소개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니까 유럽에서는 또 얼마나 문재인 조롱하는지 알아요. 아, 참 우리만 좌파들이 아주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